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일 있어도 너는 내가. 딸이 비쳐 보이나 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사나페이야! 뭐야, 브금까지 딱 타이밍에 맞춰서 웅장해졌어. 쩐다, 이 게임. 자, 드디어 데모가 끝나고 정식 출시가 되었는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앞서 해보기입니다. 앞서 해보기에서 스토리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정식 버전인 1.0 버전이 출시가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해보도록 하죠. 나도. 오, 뭐야 이거. 게임 난이도를 선택해주세요? 난이도가 생겼네? 단 한 번의 피해로 사망. 이거는 상관없고. 일정 시간 동안 피해를 입지 않으면 최대 HP의 절반까지만 자연회복. 플랫폼머 게임에 익숙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게 어려운 난이도였네요. 우리 원래 이제 HP가 하나만 남았을 때 피해를 안 받고 있으면 두 개까지만 찼었거든요. 최대 HP가 네 개인데 데모 버전에서는 어려움 난이도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나비 컨트롤에도 많이 익숙해진 상태니까 어려움 난이도로 한번 해볼게요. 괜찮겠지? 빠! 봐봐!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왜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아니었니?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자, 일어나세요, 용사님. 자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니 딸 곧 죽어요. 그 장면 또 봐야 돼? 생각해보니까 스킵 하자. 이제 2회차 때도 충분히 맛깔나게 더빙했잖아. 크게 바뀐 거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불이 없는 땅이 용암이다. 완전 뜨겁기 때문이지. 두둥. 가상 홀로그램. 지금도 밟으면 데미지 입나? 어? 밟으니까 이벤트 발생! 으이씨! 무서워! 아, 이런 이벤트가 생겼구나. 아, 데모에는 없었던? 어휴, 이거 들킴 죽어요. 딸한테. 이거 조작감이 저번에 이제 산나비가 출시할 때 스피드런 이벤트를 열었었거든요. 그때 이미 충분히 느낀 거지만 진짜 조작감 좋아졌습니다, 산나비. 이거 데모 때부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조작감 진짜 엄청 좋게 바뀌었거든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죽을 뻔했네. 어? 뭐야, 또 추가가 됐어? 제군 임무는 잘 되어가고 있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 그건 바로바로 제군을 도울 야옹이 대원을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게 있었어? 없었어. 야! 내가 유심히 관찰한 결과 이 야옹이 대원은 아주아주 귀엽다! 그리고 아주아주 귀여워. 임무가 힘들 때면 이 야옹이 대원을 쓰다듬고 힘내게! 그보다 제군! 용암, 안 밟고 있는 거 맞겠지? 이제부터 야옹이 대원이 감시할 테니 조심하게. 친구? 파칭! 하고 쳐다봤어, 날. 그럼 제군, 행운을 비네. 와, 딸이 더 사랑스러워졌네요. 미쳤네. 상호자는 된다! 쓰다듬어주마! 귀엽군. 어? 이게 닿으면 삐리리리링 소리가 들리네? 어, 그럼 고양이가 실망하나?
아무래도 용암을 밟은 걸 들킨 것 같군. 어떻게 할까? 다시 시도한다. 적당히 넘어간다. 다시 시도해주마. 아, 이게 연습이네. 아, 어쩐지 이게 좀 난이도가 높더라니. 아,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게 바꿨네요.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만들어줬군요. 어, 박수 친다, 이렇게. 고양이 박수 치는 거 너무 귀엽다. 아빠 무전기는? 안 돼. 안 돼, 이 장면. 안 돼! 가지 마, 딸아. 딸! 아빠가 미안해. 이 장면만 세 번째야. 와, 진짜. 이게 약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분량이 늘어나면서 그 약간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연출이 가능하게 됐어요. 뭐야 이거? 17일 후. 어, 저런 연출이 추가로 생겼고. 쳐라. 가만히 있어. 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선이가 그 리볼버 대가리인가 보다. 그죠? 꽉 붙들어 매시고요. 넌 임자 만났어, 새끼야. 아이고. 남은 친구 있으면 마저 불러. 더 없나? 잠깐! 산나비. 네가 찾는 게 산나비 맞지? 난 바보가 아니야. 전부 다 말하겠다. 여긴 나도 모르게 더빙이 돼.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이놈이 뭘 말할지 다 알아. 시민번호? 존재하지 않는 번호야. 코인 송금한 지가 배포 계정이야. 물건 보낸 사무실 이미 사라졌어. 깨끗하게. 더 있나? 정보원을 하나. 김 사장? 네 이름이 누구 입에서 나왔을 것 같나? 그럼 뭐야? 산나비에 대해 알려진 건 그게 전부야? 나도 그 이상 정보가 없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네가 산나비에게 판 폭탄, 그게 모든 걸 앗아갔지. 혹시 여기 가지나 좀 궁금했는데 안 가져지네요. 까비.
설컹. 1층.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층 정도 되는 듯. 알겠어! 4. 야! 반장님, 이거 출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조폭예를 깨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야! 걔들 무기 파는 놈들이야. 막말로 우리가 출동해서 뭐 할 건데? 끊어! 이제 맨 처음 데모 그때는 배경이 여기가 되게 깔끔했어요. 이렇게 전투의 흔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수정을 했죠. 좀 잘 만들었어. 저 갈고리 팔에 저 손톱 흔적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네.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걸 감지했죠. 뭘 숨기고 있지? 이게 뭐지? 강선이 왔다. 빡!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새끼, 연기 하나도 똑바로 못하냐? 뭐야, 여긴 또 왜 이 꼬라지가 됐어? 철이 이 새끼는 대체 어디서 뭐라고 자빠진 거야? 포스는 밖에 내팽겨 쳐져 있지 않나? 개판이 따로 없구만. 역시 그 강선이가 얘가 맞네요. 보스를 아까 우리가 창밖에서 던졌죠? 그걸 보고 그냥 걸어온 거야? 미쳤어? 저번에 내가 강선이 이번에 안 죽을 것 같은데? 저번 데모에서는 확실하게 숨통이 끊어지는 거를 봤는데 얘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 텐데 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산납인데요? 취소. 나 오늘부터 군인. 고고. 거기 너 군인이야?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죽임 내가. 사슬팔 훈련 코스는? 그것도 설마 사라졌나? 17번 훈련장 말씀하시는 건가? 안 돼! 아, 나 튜토리얼 하기 싫어. 시원하게 부수고 오십시오. 어, 뭐야? 이런 연출이 있었나? 근데 엘리베이터 소리는 안 들리네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17번 훈련장 가동. 신원 확인. 오! 아, 근데 효과음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음이 없네. 이게,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 슈웅 하는 소리랑 로봇 튀어나올 때 윙! 칙칙칙 척척척 하는 소리랑 신원 확인하고 불 파 들어오는 그 소리까지 딱 들렸으면 진짜 개멋있었을 텐데 나중에 넣겠지?
신원 확인 완료. 복귀를 환영합니다, 존장님. 1062일 3년 여긴 3년 전이랑 변한 게 없군. 그대로야. 계속 그대로일 것입니다, 존장님. 표준 훈련 코스로 세팅해. 표준 운동 기능 훈련 승인 완료. 정면의 게이트로 입장하시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사슬팔 기동의 핵심인 스윙 대시입니다. 강한 회전력을 생성합니다. 이론은 됐다. 와, 이제 뭐야, 이 안내창 자체가 아예 이렇게 따로 나오네. 한번 스윙대쉬를 사용하면 연결상태를 취소하거나 지형에 닿은 이후에 스윙대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스트를 말하는 거죠. 어, 뭐야 이거. 오! 오, 스윙대쉬를 사용해야만 이 벽이 없어지네. 그냥은 못 가요 이거. 어, 튜토리얼이 더 멋있어졌는데요? 오, 이제 방향도 알려줘요. 오, 이제 진짜 본격적인 튜토리얼 느낌. 산딸기 대원 구출하러 갔을 때는 좀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여기가 훨씬 더 세세하게 바뀌었네. 피해를 입었을 때 스페이스를 눌러 리버설 대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여기 땅바닥에 이렇게 레이저가 있었고 그거를 강제로 맞게끔 했는데 지금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바뀌었네. 약간 테스트용으로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맞을 거지롱. 뭐야 이거. 적에게 사슬파를 발사하여 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좌클릭을 누르고 있는 동안 적을 잡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클릭을 떼면 적을 처형한과 동시에 현재 조준하고 있는 방향으로 대시합니다. 훨씬 상세해졌어요. 공중 몬스터를 잡고 있는 동안은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적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있으니 계획적으로 이동하세요. 예전에는 날아다니는 거 꽤 느렸거든요? 바뀌었어요.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훈련 마지막 점검입니다. 정면의 게이트 앞에 서시면 종합 기능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최고 기록은 12년 전 중장님의 기록인 26초입니다. 오, 이런 것도 챙겼어? 너무 재밌게 바뀌었는걸? 26초 바로 씹어먹어주지. 최고 기록. 어? 타이밍 잰다. 어, 왜 안 맞아? 날 때려줘! 26초 진작에 지난 것 같은데? 나 몇 초야? 31초. 최고 기록을 갱신하셨습니다. 26초라며? 뭔 갱신을 해? 걔 망했구만. 젊은 시절보다 더 날카로워지셨군요, 준장님.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시간 낭비니까 막 단축 기록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로봇이 오류가 났는데요? 훨씬 더 그림이 바뀌었네요. 그 전과 후가 명확해지도록. 그리고 철옵의 디자인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약간 동그란 가운데 뚫려있지 않은 그냥 배지였는데 지금은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있고 오른쪽이 쇠사슬이네? 철옵회가 뭐야? 철호랑이라는 뜻이야.
역시 아빠는 천무하적이야. 저 더빙본을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이전 더빙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타고 저때 참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헬기 후미의 비격입니다. 치명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도시 대공포대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공포대? 경고는? 없었습니다. 선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도시 방어 시스템 연결해. 응답이 없습니다. 수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헬기 돌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선배님, 마고시 대공체계는 아무런 경고 없이 사격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산나비에게 군사 시절까지 장악당한 겁니다. 작전을 취소해야 합니다. 파일럿, 헬기 돌리지 마. 항로 그대로 유지해. 도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추당할 겁니다, 선배님! 군사력만 보면 마고는 도시보단 요새에 가깝습니다! 돌아간다고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머뭇거리면 산나비 사라질 거야, 저번처럼. 네 놈 때문에 또 산나비를 놓칠 수 없다. 당장 헬기 돌리십시오. 마고로 항로 그대로 유지. 하지만 중장님, 모든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항로 그대로 유지해. 알겠습니다. 파일럿,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지? 2km 정도 남았습니다. 난 여기서 강하겠다. 해치 열어. 잘못 들었습니다? 해치 열어. 그리고 넌 여기서 돌아간다. 준장님, 지금 헬기 시속이 200km가 넘습니다! 파일럿, 해치, 열어. 죄송합니다, 준장님. 전 끝까지 못 찾아드려야겠습니다. 파일럿, 지금 상관이... 제가 저번 데모 때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헬기 추락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바뀐 거 있나 보겠습니다. 또 그냥 가게? 금발이 위치 띄워. 뭐야? 원래 이렇게 안 됐었나? 젠장, 시작부터 단단히 꼬였군. 오호!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키 생겼어! 여러분, 이키 생겼어요, 이거! 와, 나 지금 온몸에 소름 쫙 돋았어, 미친. 와, 이거지, 그지? 이거지. 모든 걸 이거 하나로 끝냈다, 와. 미쳤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와, 제 바램을 이루어 주셨군요, 제작진님. 아, 진짜 왜? 어? 여기도 많이 바뀌었죠. 이거 저번에 스피드런 연습할 때 이미 봤었어가지고. 어, 뭐야? 좀 다르네? 스피드런 때랑은? 유지 프로토콜 발동. 기하 본인 안녕을 위해 즉시 이 도시. 고장 났는데? 와, 쌍남자. 이제 뭐 방어 시스템이 작동돼서 막 경비 로봇들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거 없이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아니네요. 싸워야 되네요. 그래, 이렇게 무단침입 하면 이제 대응하게 바뀐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긴 해. 저번에 약간 좀 억지성이 있었어. 그 지하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마구 특별시
짜고. 훨씬 더 연출이 자연스럽게 변했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많은 점들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니까 진짜 미치겠어요. 다 멋있어. 다 너무 좋아. 데모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식 출시된 게임이 얼마나 있었던가. 다 그냥 막 흐지부지 피드백을 해줘도 못 알아쳐먹고 그냥 그지같이 출시한 게임들 얼마나 많았어요. 뭐야 이건 또. 쥐새끼 하나 없군. 정말 텅 비었어. 저 크레인도 원래 초반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좀 초반부터 이제 숙지를 해라 이런 의도로 넣은 것 같아요. 초반부터 머핀이당 그리고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게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잡자마자 내려와요 컨테이너가. 이것도 좋게 바뀌었죠. 예전에 제가 불편하다고 말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확실하게. 뭐야 이건? 이게 뭐지? 체크포인트인가? 머핀이 계속 중간중간에 보이네요. 귀여워. 와! 잡몹이다! 이 게임은 잡몹도 연출 멋있게 해준다고! 갓게임! 턱. 넌 뭐야? 왜 날 쫓는 거지? 말 못한다고 대충 얼버무릴 생각 마라. 3초 주겠다. 3 2 1 금마리! 금마리가 네 주인인가? 요란 떨지 마라. 그냥 위치만 말해. 이 근처군. 누가 너더러 따라오라고 했지? 정신 사나우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와. 금마리당. 지나치기. No. No. 무조건 한 대 때려야 되는 거는 여전히 고정이네요. 그냥 무시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착 들춰보는 그런 소소한 선택지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무조건 때려야 돼요 얘를. 세상에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나쁘진 않고 살게요. 당신네들이 당신네들이 분명 신변 안전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분명 안 간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꾸역꾸역 끌고 와놓고 구하러 온다는 게 꼴랑 한 명이에요. 애초에 이딴 유령 도시 던져놓을 거였으면 차라리 사형을 시키지. 내가 이래서 애국을 못해. 에? 오다! 안녕히 계세요. 오, 말똥이 사서 뭐해요? 도망쳐야! Amazing! 이런 거 올 거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 말이! 와, 로봇 나오는 곳에서
저 괴물이 튀어나와가지고 죽었어. 저 로봇이. 끝난 건가? 미쳤어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끝나는 거 몰라요? 빨리 그 말 취소해. 아직 늦지 않... 야, 진짜 왔잖아! 도망쳐! 부하! 아저씨,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왔다 했죠? 그래. 제가 아저씨를 얼마나 믿어도 돼요? 하늘만큼, 달만큼, 삼천만큼. 하나 방법이 있어요. 낚시 좋아해요? 호옥! 갈고리. 오, ESC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도착했구만. 이거 대사 그냥 ESC 누르면 원래 다 스킵이 가능했네. 자, 이제 더빙 더 이상 안 하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간말이? 간말이! 아저씨! 간말이, 내가 분명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지! 왜 말 안 듣고 뭐 들어서 알아줘!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차단했어요? 이런 거 왜 넣는 줄 알아? 이런 장면, 소소한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내용이 없는 일이잖아. 차단을 했는데 그걸 깜빡하고 금마리를 다급하게 찾는 장면. 이게 나중에 엄청 큰 떡밥으로 나올 거기 때문이야. 이런 연출이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거 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아저씨 오기 전에 파쇄기 위치 조작했거든요. 그래서 스킵. 오케이! 바로 보스전. 이건 지금에도 빡세네. 아니 이게 컨테이너를 밟고 있으면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져. 아, 이거 위에 타고 있을 수도 있네. 아니야, 저거 닿으면 데미지 입는 줄 알고. 아, 이거 난이도 너무 높다 했는데 저 폭발물 위에 앉아있을 수가 있었네요. 나에게 이렇게 맛없는 걸 먹이다니 뒤졌어!
뭐야, 나 뭐해 받았어? 충격파가 생겼구나. 이제 버티기. 오케이, 바로 갈렸어. 지금 갈고리를 더 쑤셔놓고 있는 거지? 준비해! 하이야! 박혔다. 마구그룹 골든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아무것도 없다고? 동기와 내용이 한 건 있습니다. 산나비야! 어디까지 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산나비와 엮여선 안 돼. 네가 뭘 하든 어디에 속든 그것들은 널 찾아내서 죽일 거야. 회사 보안이 완전히 무력화됨에 따라 최종 해결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모든 VIP는 즉시 매뉴얼에 따라 모든 개인 데이터를 말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중앙 핵분열로를 융해시키기 시작한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제 남은 인생 아저씨한테 베팅할게요. 안 돼. 산나비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너희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 흔적 남겼지? 도시 최상층. 미쳤어? 내 말 뭘로 들었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있잖아요. 사실 아까 그 내용 다 봤어요. 이제 저도 살아있는 성장인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죠. 위치 안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그 산나비인지 뭔지 하는 것들이 거기서 기다려준대요. 산나비를 추적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저씨 팔뚝에 부수는 거는 잘할지 몰라도 정보 찾는 건 제가 전문가예요. 알아요, 정보전? 그리고 전 이 도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요. 아저씨 이 도시 와본 적 없죠? 있죠? 없죠? 없죠? 도시가 폭발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아저씨가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요. 내 말 들려요?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제발 아저씨!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목소리 좀 낮춰라. 기청 떨어지겠다. 금말이 한 가지 확실히 해두자. 나는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고 있다. 마실 나가는 게 아니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나? 나에겐 동료가 필요하다는 거다. 짐짝이 될 동행자는 필요 없어. 그 말은? 한 번. 딱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동료로서 네 쓸모를 보여라. 물론이죠. 절대 절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해라. 뭔데요? 내 명령에 복종해라. 특히 네 멋대로 행동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알겠나? 혹시 약간의 자율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건방 떠는 것도 금지다. 그럼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벌써부터 팔자에도 없는 군대 온 것 같네요. 뭐 어쨌든 한 배를 탄 기념으로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여긴 어디지? 여긴 대피로예요. 저희가 왔던 비밀 공간으로 이어지는 대피로. VIP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그런지 대피로도 쓸데없이 크네요. 좋아. 산나비는 마구 최상층에 있다고 했지. 거기로 어떻게 갈 수 있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여도 상관없으니 빨리 말해. 자, 지금 떡밥 너무 미친 듯이 나왔죠, 플래그가. 이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안 되고 아까 생략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요. 바로 기차를 통해서 가는 방법. 기차? 최상층으로 가는데 기차를? 마고시는 기차가 수직으로 다니거든요. 도시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수직으로? 좋아. 그럼 그 기차는 어디서 탈 수 있지? 이 대피로를 거꾸로 따라가면 마고 상업지구가 나와요. 바로 거기서 기차를 탈 수 있어요. 좋아, 이해했다. 바로 출발한다. 좋아요, 가보자고요. 대피소. 저 마크도 오랜만이군. 이 라인이 길을 알려주네.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지금 라인이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저 위로 가면 뭐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나? 튜토리얼이네요.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이 붉은 공간은 대체 뭐지? 이거요? 딱 보면 느낌 오지 않아요? 들어가지 말란 경고예요. 나도 글씨는 읽을 줄 알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거다. 어떻게 되냐면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고? 네. 정말 믿어도 되나? 참, 제 말 못 믿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네? 정 못 믿겠으면 제가 직접 보여줄게요. 하, 잘 봐요. 뭐야? 자,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거 봐요! 멀쩡하잖아요! 앞으로 전문가 의견 의심하기 없게 해요! 뭐지? 아! 어? 이제 와서 묻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아저씨 몸에 인간인 부분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걸 왜 묻지? 여기선 신체 출력이 일정 이상이면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아니 진짜 웬만해선 다 통과하거든요? 진짜로. 이 팔을 보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죄송해요. 아저씨 증강신체가 그 정도로 출력이 높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꼭 먼저 말해라. 그럼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지? 위험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요격 시스템은 도시관리 체계에서 운영 중이네요.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벌써 네 쓸모를 입증하지 못... 라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때 저같은 진짜 전문가는 발로 뛰어서 해결책을 찾아내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여길 넘어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잘가.
컨트롤 패널을 찾았어요. 금방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아이씨. 아, 조명전원이구나. 왜 버튼을 써놓질 않는데? 이건 뭐지? 생명유지 시스템 비활성화. 모든 인원은 시설에서 즉시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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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오! 개고래야! 예! 어떻게 넘어왔어요? 놀래라. 오, 이건 물자 수송 라인인가? 아, 맞네. 이거랑 딱 붙어있으면 신호를 감출 수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는 전문가니까요. 한 번만 봐주마. 어서 가자. 나 어디 가는데? 나 어디가 위로 가? 잘 가고 있었어. 아! 어? 와, 가속도가 점점 붙네. 완전 빨라. 아, 이 역사적인 장면 나오는구나. 으아, 끝내준다. 짜잔! 바로 여기가 마고시의 중심이자 심장, 마천루의 바다. 자본주의의 꽃이자 가능성의 메카, 최악의 도시이자 가장 화려한 도시, 저세상 활락가 마고 상업지구! 예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별 3개군.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야. 여기 또 다른 별명이 해가 뜨지 않는 도시예요. 건물들이 뒤덮이고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상하군. 뭐가요? 이곳에도 아무도 없어. 그건 아까 최하층에서도 그랬잖아요. 새삼스러울 게 있어요? 최하층과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위해선 어딘가로 이동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해.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번화가라면 틀림없이 사람들 또한 많았겠지. 자이던 타이던 간에 그 사람들이 동시에 이 도시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면 필시 아주 큰 혼란이 뒤따랐을 거다. 주위를 둘러봐라. 이곳은 지나치게 멀쩡하군. 사람들이 일시에 증발한 게 아니라면 여긴 분명히 이상해. 그건 그렇네요. 이것도 그 산나비 짓일까요? 산나비를 찾아내면 알게 되겠지. 참, 금말이. 이 근처에 암시장 있나? 암시장? 거긴 왜요? 구할 부품이 있다. 보자. 아, 다행히 산업단지 아래에 하나 있네요. 이 근처에요. 다행이고. 거길 먼저 들르도록 하지. 알겠어요. 이 구린 돈 냄새. 뭐랄까? 그린 듯한 암시장이네요. 앗! 이게 뭐야? 마 고슴도치 한정판 피규어잖아. 소닉이잖아요, 그냥. 녹색 옷에 전설에 나오는 초합금 방패도 있어. 링크잖아요, 그냥. 부업으로는 배관공을 하는 버섯 제국 용병 모자 마리오잖아요. 초선 제일검 1대1 스킬 굿즈. 넌 짭이네. 그래도 퀄리티 좋아. 조선제일검? 뭐야 저거? 미쳤어 미쳤어. 이 도시 최고다!
기억 변환? 와 저건 뭐야? 기억도 조작할 수 있어? 군용 군수라고 적혀있군요. 드디어 고쳤나? 아빠 생일 축하해. 뭐야 이거? 내 딸. 와 연출 봐 미친. 그러고 보니까 엄마는 어딨어? 이게 뭐요? 궤도 다녀감 선물을 돌려받고 싶다면 뒷동산으로 오시오. 대박. 아 지금은 절대 닿을 수 없는 과거의 그 시절이요. 이번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와우. 컨트롤이 이제 갈고리 사슬이 온전할 때 스페이스를 누르면 촥! 이렇게 빨아당깁니다. 원래 이게 데모 당시에는 그냥 길이 조절이 가능했어요. 위, 아래를 누르면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조작감이 진짜 개쓰레기였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길이 조절 기능을 완전히 빼고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 그냥 벽에 완전히 탁 붙을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뀐 겁니다. 오 그리고 이제 벽에 붙은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저는 이미 스피드런을 통해서 이 컨트롤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딸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뭐지? 아빠 생일 축하해. 헤헤 아빠를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야. 와 미쳤다 딸. 모양은 좀 이상해도 맛은 분명 좋을 거야.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세트하면 같이 초 끊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아 진짜 눈물 난다. 하하하 아직도 모르겠는가. 난 알량한 정의 따위에 아무 관심 없다. 모든 것은 명백하지. 마치 영광일처럼! 넌 잘못을 저질렀고 따라서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재밌냐? 나한테 무슨 반응을 원하는 거지? 이거 몰라요? 엄청 유명한 애니잖아요. 해커 무사 사이퍼 처음 들어! 해커 무사라고? 네! 네오 데이터 블레이드로 무장한 고고한 무사! 방금 제 대사는 애니메이션 38기 너는 절대! 아,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게요. 직접 봐요. 네 취향에 대해 왈가왈부하진 않으마. 이제 그만 가야해. 그 장난감 내려놓고 따라와라. 전부 장난감은 아니거든요? 이 칼 정상 작동하는 회로 침투 장치가 내장된 진짜 해킹 도구라고요. 워낙 쥐잡듯이 규제하니 애니메이션 굿즈 속에 섞어서 밀매하는 물건이에요. 허. 그렇구만. 근데 아저씨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억 변환?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기억 장난질 몇 번 손댄 적 있거든요.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선 아니야 이거? 근데 결국 가짜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못한다. 훈련을 받았어. 기억 조작을 방어하는 훈련. 군인이니까. 오 역시 특수부대다 이거죠?
그럼 훈련을 안 받았다면 기억을 바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 가자. 잠깐 멈춰. 총에 맞았군. 아니, 총으로 다져놨다고 해도 되겠어. 이 로봇은 뭐지? 금마리? 네? 아, 이건 워커라는 로봇인데요. 아, 얘 비둘기 무서워하나 보다. 아까 전봇대에서 비둘기 날라갔을 때 얘가 눈이 커졌거든? 지금 로봇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비둘기 때문에 놀란 것 같은데? 워커? 네, 나고시 전용 자동화 노동자. 나고시 곳곳에서 온갖 노동을 도맡아 하는 로봇 일꾼이에요. 일꾼이라고? 일꾼이 무슨 이유로 벌집이 되어 있지? 저도 몰라요. 저도 여기 처음 온 거잖아요. 알았다. 무장한 적들이 있는 모양이니 주의하며 전진한다. 자, 이제 갈고리를 앙익 이렇게 붙여서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생성 이거 한번 건드리면 저렇게 움직이잖아. 이거 누르면 저 부서지고 새로 생깁니다. 건드리면 움직여요. 뭐야? 저건 또 뭐지? 저건 상업지구 치안 유지대네요. 치안 유지대? 경찰인가? 경찰은 아니고 그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비슷한? 똑바로 설명해라. 마고시는 완전 자치도시잖아요.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대신 치안 유지를 하는 무력 조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고그룹 소속 자동화 전투 안드로이드예요. 치안 유지라고? 무장 수준을 보면 당장 전쟁터에 던져놔도 될 것 같은데. 저것 좀 봐요. 어? 저것들이 범인이었군. 저건 단순히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야. 꼭 두 번 다시 작동할 수 없도록 폐기 처분이라도 하는 것 같군. 기계 방범대가 일꾼들을 폐기한다라. 짐작가는 점 있나? 그 말이? 네? 아, 네. 뭐라고 하셨어요? 깍! 저 자식이 우리 금마리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으니. 어떤 스바라시가 우리 끝말이 괴롭히나. 아, 너냐 너냐 너야. 아, 얘들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여긴 비둘기가 뭐 이렇게 많아? 마고시가 비둘기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전 비둘기가 싫어요. 병균 많지, 더럽지, 아무데나 똥 싸지르지. 눈 씻고 찾아봐도 이쁜 구석이 없다니까. 고고고! 감히 우리를! 뭐야 저리가. 쳐다보면 뭐 어쩔 건데. 으하하.
와, 한국말을 알아듣네? 역시 국산 비둘기 강하다. 미안하다니까! 이러고 지나갔는데? 고고고고고! 이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 수준까지 갔네. 우리 금말이 대단해요. 뭐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어? 데모 때 만났던 보스다. 싸우진 못했지만 뭐지? 뭐야? 보스전이야? 저스티스? 금말이! 진짜 저스티스예요? 코스프레 아니고? 아, 어떻게 저 어릴 때부터 진짜 언니 팬이었어요. 여자야? 언니 저랑 사진 한 방 찍어주실 수 있어요? 따봉! 뭐야? 우리 편이야? 뭐야? 안에 사람이... 금말이, 당장 이쪽으로 와. 아저씨, 저스티스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금말이, 얼빠진 소리 하지 말고 내 뒤로 와. 넌 뭐지? 정체를 밝혀라. 귀 먹었나? 정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젠장. 아저씨, 저스티스를 몰라요?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을 구하는 떠돌이 용병 저스티스. 저 사람이 구한 사람이 몇 명이고 해결한 문제가 몇 갠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사람인데 이 도시와 관계가 있을 리가 없어요. 아까부터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난 저자의 과거에 관심 없다. 시민 전부가 증발한 도시에 저자만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도 이 도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건... 아! 혹시 저스티스도 이곳에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닐까요? 마구실은 극비사항이다. 민간인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금말이, 넌 여기에 놀러 온 게 아니다.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해. 함부로 긴장 풀지 마라. 그리고 저자가 타고 있는 보행 쇼트. 3등급 은폐 기능이 달린 군용 사양이다. 영웅놀이하는 개인이 입수하는 것. 금말이, 저자를 추적할 수 있나? 불가능해요. 정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저 정체불명의 떠돌이 용병을 추적하려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좋아. 믿겠다. 그렇다면 저자는 있기로 한다. 우리의 목표는 산나비를 쫓는 거니까. 출발하자. 보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 저스티스가 계속 날 감시하고 있어. 기분 나빠! 어? 어? 어! 어! 이게 빛이 어디에서 내려오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빛이 닿는 게 바뀌어요. 그림자도 광원에 맞춰서 바뀌고 이 섬세한 디테일이 게임의 퀄리티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다 보면서 즐기시기 바래요, 게임은. 뭐야? 어? 이게 저스티스 로봇들의 약간 그거 같은데? 왜 머핀 이렇게 되고 싶어? 엥? 어? 그러고 보니까 무늬가 같네? 이거 치안 유지 대 변기인 것 같은데 빌려도 되나? 아저씨 이거 잠깐 빌려도 돼요?
와, 저걸 씹네. 안 된대, 머핀. 잠깐, 잠깐만요. 하, 일났다. 아저씨, 저거 보여요? 노란 주사위 같은 거? 아, 저거. 스피드런 할 때 뭔가 했는데, 저게 무적기예요, 무적기. 형태 재구성 마이크로봇. 이른바 불사장치예요. 왜 이곳에 그 흔한 범죄 조직 하나 없는 줄 알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돌아다니는 이 거대 상업지구에? 바로 저 기계의 존재 때문이에요. 저게 근처에 있으면 시한 유지대 안드로이드들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즉시 수많은 마이크로봇들이 순식간에 복구시키니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가? 골치 아프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 불사장치를 먼저 파괴하는 거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땐 위험구역 있죠? 위험구역에 적들을 던져넣어요. 던져넣으라고? 네. 보관 중인 로봇은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격 레이저가 마이크로봇들을 통째로 태워버릴 거예요. 처치 불가능한 적을 처형시 적을 대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날려보냅니다. 적절한 방향으로 적을 날려 지형 지문을 무기로 활용하세요. 빨간 지역으로 애들을 집어 던지라고요. 농구 알죠? 농구한다고 생각해요. 좋아, 한번 해보겠다. 이제 지금 이렇게 반짝이는 스파크 보이죠? 이게 무적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때려도 죽지 않아요. 이 스바라시를 잡아야. 이렇게 빨간 구역으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곧. 마고 상업지구 지하철이다, 지하철. 와, 진짜 위로 향하는 지하철이네. 그냥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그랬어요. 이렇게 불안하게 생긴 기차는 난생 처음 보는군. 불안한 걸로 치면 아저씨 그 팔뚝으로 날아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불안하거든요? 보자, 작동은 멈췄지만 기차는 멀쩡해 보이네요. 어디 한번 이 귀여운 것들을 움직여볼까요? 소리소리 마하소리 얍! 이 객차들은 원격으로 조작하는 모델이네요. 원격 조작? 어디서? 중앙 통제실에서요. 바로 아래층인데 저 혼자 갔다 올까요? 아니, 같이 간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래요? 전 상관없어요. 왜 아쉬워하는 것 같지? 방금 무슨 소리 나지 않았나? 에이, 기분 탓이겠죠. 헉! 내가 무슨 실언을! 아니! 뭐야! 엥? 엥? 아저씨! 갑자기 셔터가 닫혔어요! 안에 뭔 일 있어요? 함정이다.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 대응할 테니 안쪽 상황 볼 수 있다면 보조해라. 안 잡혀! 아하! 오케이, 알았어. 아하! 오케이,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하하! 이제! 이 게임이 쉽지가 않네. 보스전 꽤 까다로운데요? 아야! 와! 처음으로 죽었어. 어이, 좀 어렵다. 처음부터야? 오케이. 뭐야, 이건? 뭐야? 금말이 이건 중장갑 포대다. 내 쪽에선 피해를 줄 수 없어. 금말 말고 방법을 찾아! 블레이드 먹었어. 뭐야? 어? 거기까지다 이 악당아! 에? 와, 머핀! 강화됐어! 그래봤자 머리를 끼운 거밖에 더 한 거겠느냐마는 나 마리골드! 그리고 메카머핀! 어? 하! 우리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아! 이 주인공의 체면이 가라! 메카머핀! 이야! 키 먹을 때 치는 게 어딨어! 와. 어? 아저씨 괜찮아요? 그래, 난 괜. 아저씨, 아저씨! 어, 깜짝이야. 딸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저씨! 정신이 좀 들어요?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린다. 잘 들리니 목소리 좀 낮춰라. 귀찮아, 어떻게 됐지? 일어나자마자 묻는 게 그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엔진이 아예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누군가 부순 흔적은 없었을 거다. 맞나?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엔진이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그래. 역시 이건 처음부터 준비된 함정이었어. 함정이라면... 우리를 공격했던 건 기차에 내장된 시스템이었다. 저 기차는 설계될 때부터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던 거겠지. 기차를 타는 자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말이다. 하지만 저건 평소에 멀쩡히 운행되던 기차인데요? 숨기고 있었을 거다. 저건 절대로 급조된 함정이 아니야. 저건 철저하게 준비된 도시 시스템의 일부다.
이 도시가 우리를 공격했단 뜻이에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군. 금마리, 넌 방금 죽을 뻔했다. 아니, 내가 정신 차리는 게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틀림없이 죽었겠지. 알아듣나?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지하게 묻는 거니 거짓 없이 답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이유가 중요한가요? 그래. 왜요? 솔직하게 말하마. 난 이 도시에서 살아나갈 생각이 없다. 난 모든 걸 잃었어. 산나비에게. 이곳에서 난 산나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작전 영호가 역시 그런 뜻이었군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모든 걸 잃었어요. 마고 그룹에게. 에? 아빠가 죽었어요. 한참 뒤에 알게 됐죠. 아빠의 죽음 뒤에 마고 그룹이 있었다는 걸. 에? 전 지금까지 마고 그룹의 비밀을 쫓아왔어요. 해커로 지명 수배가 되고 몇 번은 진짜로 잡히기도 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죠. 진짜 문제는 진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 마고 그룹은 철저했어요. 제 능력 이상으로. 하지만 제게 기회가 왔어요. 바로 지금.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해요. 누가 아빠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왜 아빠가 죽어야만 했는지. 그러고 나면 저도. 금마리. 어? 그 말 하지 말아요. 무슨 말 할 줄 알고? 뻔하죠. 나는 어리고 인생은 길고 살아갈 이유는 다시 생기고 어쩌고. 제발 하지 말아요. 설득이든 설교든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에헤이 진짜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될까봐 말하기 싫었던 건데. 그래도 입장 정리 깔끔하게 됐잖아요. 서로 이해관계 일치하고 목적 또렷하고 각오도 되어 있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전 쾌활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도와줄 거죠? 어? 새로운 작전? 기차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다음 계획이 있나? 물론이죠. 저 같은 전문가에겐 유비무한 정신이 필요하니까요. 저희의 목표부터 다시 리마인드 할게요. 저희들의 목적지는 바로 마고 최상층. 비싼 밥 먹고 비싼 똥 싸는 부자들이 틀어박혀 사는 곳이죠. 최상층은 구름보다도 높은 산 꽁대기에 세워진 궁전 같은 곳이라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물리적인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온갖 규정으로 접근을 틀어막고 있거든요. 어쩐지 지나치게 친절한 설명이군.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은 바로 비행 차량을 이용해서 최상층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뒤에 와 이러고 있는 거 봐. 금마리 그림. 비행 차량? 그게 그렇게 흔한 물건은 아닐 텐데. 맞아요. 끔찍하게 비싸죠. 하지만 이 상업지구에서는 수직적인 도시구조 때문에 비행 차량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고는 도시 자산으로 모든 비행 차량들을 소유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 차량들이 보관되어 있는 차고가 이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비행 차량 한 대만 쓱싹. 어때요? 성공률 95%의 이 완벽한 계획이. 나머지 5%는 뭐지? 제가 비행 차량 면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뺐어요. 아 너무 걱정하진 말아요. 게임으론 많이 몰아봤어요.
가는데요, 그냥? 근데 그거 알아요? 은근히 이제 게임으로 배운 게 실생활에도 적용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도 막 교육용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요? 당연히 조크... 그 말이... 어떡해. 정신경 쓰이면 쫓아볼래요? 됐다. 추적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네 새로운 계획대로 간다. 그 착으로 안내해라. 좋아요. 이 길 따라 금방이에요. 가보자고요. 왜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아까 날 덮쳤던 로봇이네. 방벽을 들고 있을 때는 공격이 안 되고 뒤를 잡아야 돼요. 공격할 때. 뭐야 쟤 왜 안 죽? 아 무적이야? 됐어. 오케이. 지메 점프! 점프! 아! 점프! 아! 뭐야? 마고 교통 안전 공단. 뭐야 언제 왔어 여기? 도착했어요. 여기가 비행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금말이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비행 차량 운전할 수 있는 건 맞겠지? 설마 아까 장난친 거 계속 마음에 담고 있던 거예요? 걱정 마요. 대부분 비행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이 달려있으니까. 정한다면 제가 배우면 되죠. 아무래도 전 운전에 재능 있는 것 같거든요. 실습만 몇 번 하면. 어? 불이 왜 꺼져 있어? 와우. 뭐야, 왜 차들이 다 반토막이 나 있네? 아, 저기 멀쩡한 차 한 대가 있어요. 그 말이. 아이고.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것도 당연히 함정이겠지. 감사. 나가라. 네? 이 녀석이? 엎어졌는데? 여기서 당장 나가. 넌 대체 뭐냐? 우리 뒤를 밟았나? 아저씨, 안에 무슨 일이에요? 지금 차들이 전부 밖으로 집어 던져지고 있어요! 이런 미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엔 싸워야 되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말이. 이 차고의 작동을 막을 방법을 찾아라. 난 내 할 일을 하겠다. 와, 이거 참격이 장난 아니게 큰데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세 개의 방어구가 달리고 그거를 제한 시간 내로.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참격을?
세 개를 부수면은 이제 방어막이 해제되면서 제가 공격이 가능해지는데. 아, 저거 너무 빡세네. 뭔? 엥?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맞으면 안 되는 공격에 맞아버렸네. 아. 아이고! 오, 안 죽었네. 아, 다행히 피가 1 찼어. 와, 씨. 참격 크기 무슨 일이야? 뭘 하고 싶은 거지? 날 못 나가게 막고 있네요. 클릭. 핫! 아저씨? 어, 금발이 죽을 뻔했어. 아, 아저씨 괜찮아요? 그래. 설마 아저씨 저스티스를 죽인 거예요? 죽였냐고? 처음부터 살아있긴 했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이 슈트의 은폐장, 특수 면허가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야. 개인이 입수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이자와 싸우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다. 와, 미친. 이게 무슨. 아, 그럼 이때까지 내가 상대했던 게 이거 여러 대였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사람 흉내를 내는 로봇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스티스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셀카 찍을 때 봤어요. 분명 로봇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인간을 정교하게 따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진정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안다. 이자는 분명 고도로 훈련된 칼잡이다. 로봇 같은 뻣뻣한 깡통이 절대 아니지. 그게 진짜 문제야. 이자는... 아니 이것들은 적어도 한때 인간이었던 것들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저 안에서 이자를 몇 명 상대했을 것 같나? 그럼 아저씨 말은 누군가가 저스티스의 인격을 데이터화하고 복제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군. 중재잖아요. 이 사실을 조정해서 알게 되면... 알아. 나라고 납득해가는 건 아니다. 대체 누가 이런...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일을 집행할 배포까지. 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 도시의 주인, 마고 그룹이겠지.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전부 증발하더니 이젠 금지된 기술까지. 산나비가 이 도시에 나타난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모양이군. 지금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저 왼쪽에 서있는 로봇 열려있는 곳에 저 사람이 또 축 처져서 죽어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좀 잘 안 보이거든?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거든요 저게? 이게 열렸을 때 그냥 위에서 한 마리가 제대로 툭 떨어졌으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냥 저렇게 축 처져만 있고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안에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에 이게 약간 좀 난해했어 저는. 그래, 탈 수 있는 차가 남아있나? 전부 1km 높이에서 내던져졌어요. 멀쩡한 차가 없어요. 다른 곳에 보관된 차는? 돌겠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저스티스는 다 가짜였을까요? 이자는 우리가 최상층으로 가는 걸 방해했다. 지금까지 이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자는 분명 마고 그룹을 위해 행동하고 있었어. 그 말이? 네가 기억하는 저스티스는 기업의 하수인으로 행동할 자였나? 절대요. 그럼 네가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일 거다. 이자는 정상적인 말을 하지 못했다. 꼭두각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 망가진 거겠지. 이제 어떡할 거예요? 내가 먹고 싶군. 남은 계획이 있나? 자, 봤죠? 제가 아까 말한 두 가지 전부 다 실패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외했던 나머지 하나 그거 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있어요. 있긴 한데 있긴 한데요. 뜸들이지 말고 말해라. 하늘을 봐요. 하늘? 상업지구 건물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아니 하늘을 보라니까요. 저 멀리 구름 꼭대기를 봐요.
진짜 높긴 높구나. 바로 저기가 마고시티의 바벨탑이자 지상 최대의 마천루 마고전자 중앙공장이에요. 건물 개커. 이야. 이게 정말 공장이라고? 대체 우주전함이라도 만들려는 건가? 여긴 뭘 만드는 공장이지? 여기에선 아주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요. 이 건물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전자제품 30%를 생산하는 복합공단이고 그 한숨 좀 그만 쉬면 안 되겠나? 아까부터 대체 왜 그래? 전 이 공장 싫다고요! 싫다고? 씨, 아저씨 몰라요. 이 공장에 괴담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괴담? 고작 괴담 때문에 이러는 건가? 고작 괴담이라뇨! 실제로 이 공장에 수상한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선 대체 뭐가 튀어나올... 귀신? 경고. 중앙 핵분열로 온도가 기준 수치 이상입니다. 잔류 중인 인원이 있다면 즉시 시설에서 이탈하시길 바랍니다. 들었나, 금말이? 한가한 소리 마라. 도시가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가야만 한다. 안 가겠다고 한 적 없거든요. 좋아, 그럼 됐다. 이 공장에선 뭘 해야 할지 설명해라. 알았어요, 그럼. 그림은 됐으니 말로 설명해. 목표와 과정만 간단하게. 이 공장은 여러 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부 섹터에는 최상층으로 이어진 시설이 있고요. 그곳을 통해 최상층으로 가는 것, 이게 저희 목표예요. 문제는 상부 섹터로 어떻게 가느냐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고속 승강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공장이 비상정지 상태라서 바로 승강기는 못 타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중앙 제어실에서 비상 상황을 해제하고 공장을 재가동시킨 다음 승강기에 타면 되는 거죠. 이게 과정이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림 그려가며 설명한 건가? 왜요? 아니다. 중앙 제어실로 가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좋아, 바로 출발하자. 골든 키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일 있어도 너는 내가... 딸이 비춰 보이나봐. 최상층에 도착하게 해주마. 헤... 혹시 그거 절 동료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곳이 생산설비가 모여있는 공장의 핵심시설, 중앙 클러스터예요.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군.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인 넓이야. 가운데 저 거대한 기계는 뭐지? 저건 감독관이에요. 감독관? 굉장히 성의 없는 장면이로군. 그게 꼭 그렇진 않아요. 저건 이 공장의 유일한 감독관이니까요. 유일하다고? 그럼 이 넓은 공장을 저거 하나가 관리한다는 뜻인가?
176 제타 플롭스급 연산 능력을 가진 자율행동 슈퍼컴퓨터니까요. 감독관은 이 복잡한 수직 공정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유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희는 빠르게 여길 빠져나가면 그만이니까. 보자, 제어실은 이쪽이네요. 바로 앞이에요. 후딱 출발하자고요. 이게 발판이 펴졌다가 접혔다가 그러네요. 어, 아저씨 잠깐만요. 원래 감독관이 뭐? 아저씨 저거 아까는 좀 더 아래쪽에 있지 않았어요? 어? 감독관 움직이는데 저거? 괜찮은 거냐? 어때? 할 수 있겠나? 당연하죠. 절 의심하지 말아요. 나 금말인 완벽하니까. 아, 실수.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다. 난 산나빌 찾으러 이곳에 왔다. 이 도시. 그러니까 마고그룹이 뭘 숨기든 난 아무 관심 없었어. 하지만 마고그룹이 인격 데이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다. 연구만으로 극형을 면치 못할 중죄. 하물며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했지. 그 마고그룹이 산나비와 엮여있다는 게 극명해진 이상 난 마고그룹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겠다. 금말이, 너는 마고그룹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지. 이 수상쩍은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마라. 이걸 묻는 거 보면 아저씨도 눈치챈 거죠? 이 도시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들 언뜻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를 추측해보면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목적이 지나치게 거대해서 윤곽을 잡기 힘든 것뿐이지. 바로 도시의 완전 소멸. 남김없이 사라진 데이터,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화물,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 파쇄기, 결정적으로 도시 핵분열로의 자폭 기능까지. 이 도시는 자살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전자적으로도. 그리고 이 모든 걸 기획한 건 마고그룹이죠. 인격 데이터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도시를 없앤다. 억측이야. 그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해도 그건 쥐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꼴이다. 하지만 도시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건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 목적을 추측하기가 힘들 뿐. 산나비가 이 일을 꾸몄을 가능성은? 제가 지금까지 이 도시 내부망을 뒤지고 다니면서 뭘 느끼는지 알아요? 도시의 완전 파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규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빈틈이 모든 일이 정교한 부품처럼 딱딱 들어맞는달까? 이건 절대 우연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고요. 산나비가 개입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도시의 자살극은 마고그룹 외부에서 준비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 산나비 일관은 곧 긴급 복구 서브루틴 설치 완료. 공장 가동을 재개합니다. 뭐, 그것도 산나비를 찾아내면 밝혀질 문제겠죠? 그래. 좋아요. 그럼 뜸 들일 거 없네요. 바로 가자고요. 승강기는 바로 이 앞에 있어요. 뭐야? 감독관? 뭐야? 불이 왜... 제어실, 당장 불 켜!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갑자기 왜 이래? 당장 불 안 켜? 거부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 저도 무슨 일인지... 관리자 권한은 진작 탈취했는데?
에? 코난 나한테 멀쩡한 게 있는데? 야! 재현실! 불 켜! 버블이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혹시 이 공장이 나보다 권한이 높은 계정이 있어? 한 개 존재합니다. 최상위 권한자 감독관. 감독관?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공장을 재가동시키면서 감독관도 같이 작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불이 꺼진 것 말고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승강기는 정상 작동하나? 네,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니 아마도. 그럼 됐다. 지체할 시간 없으니 바로 출발하지. 감독관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우와,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싫다. 무섭나? 당연히 무섭죠. 이렇게 어두운데. 딱 붙어서 따라와. 별일 없을 거다. 이게 뭐야? 아, 방향을 역으로 바꾸네요, 이게? 나 잘하지? 빨리 잘한다, 멋있다 해줘. 목표지 설정, 상부 섹터. 승강기 작동을 시작합니다. 휴.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이렇게 이 공장을 무서워하는 거지? 그냥 좀 특이하고 커다란 공장 아닌가? 말하면 괴담이라고 무시할 거면서. 그 말이. 예전에 누군가 온배소량을 역계산해서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계측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미로 그랬을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말했다시피 이 공장은 좀 특이하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력이 소비되고 있었던 거죠. 이 공장의 규모 자체도 충분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상과 비정상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니까요. 아무튼 그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다크웹에 공유했어요. 해커. 정보자산 취득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다크웹에. 거대한 공장의 음모론.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많은 관심 속에서 이런저런 추측이 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이 나왔죠. 이 공장에 숨겨진 시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잡아먹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마고 중앙 공장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몇 명은 마고 그룹의 보안 체계를 뚫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졌다고? 정확히는 소식이 끊겼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고 그룹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다크웹에 접속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시는요. 특히 마고 그룹에 대해 깊숙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마고 그룹에게 역추적을 당한 거겠지. 이쪽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크웹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역추적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결국 겁에 질린 사람들은 하나둘 손을 뗐고. 네,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죠. 대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공장에 대체 뭐가 숨겨져 있... 무슨 일이에요? 승강기가 멈췄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금말이. 원인을 파악해. 어서! 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뭐? 난 분명히 관례자 계정을... 어? 무슨 일이지? 관례자 권한이 박탈됐어요. 떨어진다. 아무거나 꽉 잡아라. 충격에 대비해. 그래도 엄청난 충격은 아닌 것 같네. 어휴, 진짜 무섭겠다. 괜찮나? 다친 곳은? 네, 멀쩡한 것 같아요, 다행히. 한번 안아주지, 싸글놈. 어디까지 떨어진 거지? 밖을 확인하고 오겠다. 안에 가만히 있어라. 여긴 승강기를 탔던 위치로군. 어디에요? 출발했던 곳이다. 처음으로 돌아왔어. 금말이? 정말 괜찮은 거 맞나? 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 있겠나? 네, 괜찮아요. 머핀 타면 돼요. 머핀, 나 좀 부축해줘. 하, 어쩐지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더니만. 이제 어떻게 할 거지? 만약 정말 감독관이 권한을 박탈한 거라면 일단은 다시 중앙 제어실로 돌아가요. 거기서 다시 권한 탈취를 시도해볼게요. 어쨌든 제가 왜 그래 아이고야. 뭐야, 개무서워. 도망쳐요. 어? 야, 뭐야, 기분 나빠.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얼레? 공포 게임이 됐어. 찾았나 봐. 아닌가? 저게 감독관인가? 거의 패닉 왔는데요? 그 말이? 난 다 못해요. 진짜 지금까지 다 참았어요. 강철 지령이든 살인 안드로이드든 뭐든 진짜 더럽게 무서웠는데 그때도 꼭 참고 견뎠는데 저건 도저히 못 참겠어요. 못하겠다고? 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말이. 왜요, 아저씨가 뭐라고? 잘 생각했다. 네? 잘 생각했다고 했다. 잘 들어. 내가 저놈의 주의를 끌겠다. 그때를 노려서 이 공장에서 빠져나가고 마고시에서 빠져나가라. 하지만 걱정 마라. 산나비는 내가 반드시 이 도시에 묻을 것이다. 넌 죽기엔 너무 어려. 그 말이, 이건 부탁이다. 한 번 정도는 지는 신용이라도 해다오.
아저씨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내 걱정하지 마라. 난 죽기 위해 이 도시로 왔으니까. 가라. 아무 말 말고 가. 제어판 뒤쪽으로 숨었을 때 적은 나를 찾아내지 못했어. 적은 시각 센서로 대상을 쫓는다. 지형 뒤쪽으로 숨어가면서 전진해야겠어. 오이씨, 무서워. 아, 이게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면 안 되는 거네. 이제 스피드전이네요.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어디로 숨어야 돼? 이거 어디로 숨어야 돼? 어디로 숨어야 돼? 어디로 숨어야 돼? 어디로 숨어야 돼? 야, 개새끼. 그냥 죽었는데. 쟤한테 들키느니 자살을 택한다. 와, 한 방이야? 어, 개무섭네. 지형을 모르면, 아, 여기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아, 근데 시간 제한이 걸리네. 저 자식이 관리자의 권한으로. 아! 아!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야 이거. 아,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저 움직이는 발판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 거네. 빨리 펼쳐봐. 됐다. 어? 잠깐만, 스톱. 제발, 발판. 아, 여기 괜찮구나. 와, 살았다. 아, 미친. 쌀 뻔했네. 와, 저건 또 뭐야? 에? 레이저? 대구경 중화기 고밀도 플라즈마 레이저.
끝말이 맞이 맞았군. 이 공장 절대로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얼리 액세스 버전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라고요? 야, 아 이렇게 끝낸다고? 아이 참, 갑자기 이렇게 끝낸다고? 아 뒷내용 더 내놔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무슨, 아 더 줘! 더 줘! 아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퍼즐 요소도 그렇고 기믹이라던가 전투라던가 스토리 다 너무 완벽해서 호감을 딱히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이게 게임이지. 자, 다음 업데이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직 엔딩이 안 나와가지고 뭐 진짜 할 말이 없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마치도록 하죠. 산나비였습니다. 녹화 종료.